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강의 맡고 있는 김사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우리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소식을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2022년도부터는 상당히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현재 제도대로 시행이 되는 마지막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최근 8년간 필기 통계 자료인데요.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통계를 쭉 내봤습니다. 그럼 대상이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응시 인원 자체가 점점 늘어났죠. 점점 늘어나서 약 7,200명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시설 관리사가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응시 인원, 그다음에 응시율. 자, 응시율 자체가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는 해마다 지금 보시면 시험을 갖다가 안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 좀 해보시다 보니까 좀잘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포기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관리사를 갖다가 준비를 하실 때 마음가짐이 남들 해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야지 그냥 아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친구 따라서 아니면 동료 따라서 이러실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시설 관리사는 상당한 공부량을 요하고 진짜 독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설피 할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합격자가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190명부터 쭉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보면 작게 나왔던 인원이 963명이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합격 인원이 약 3,000명 정도래요. 합격률이 52% 육박할 정도로 19년도에. 자, 이렇다 보니까 막 이때부터 막 이제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시험을 갖다 응시하려고 했었는데 전체로 보면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이때나 이때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사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17년도에 19%, 그다음에 20년도에 18.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시설 관리사 난이도가 이게 적당한 겁니다. 이게 요 정도 약19% 정도가 적합한 그 난이도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1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합격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를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20년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별 이제 출제 기준을 갖다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시설 관리사는 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이런 기본 이론은 어디서 배웠던? 우리가 소방설비 기사 전지 분야 기계 분야를 통해서 다뤘던 그런 내용 플러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즉 기술사회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소방 기술사 그다음에 기사 요 중간 정도가 시설 관리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포함해서 출제를 한다. 이런 기본 개념이라든가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자, 바로 기사 공부를 통해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1과목 볼게요. 1과목. 자, 주요 항목은 소방안전관리론과 화재 역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일단은 점수 따기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소방안전관리는 화재 역학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때는 화재 역학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이제 기사의 과목 보면 소방원론이 있잖아요. 자, 소방원론하고 상당수가 겹치고요.
그 다음에 역학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기술사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에요. 기술사성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화재 역학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론, 그런 이제 공부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잡을 때, 일단은 이 연소나 소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여기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안전관리론, 화재 역학을 공부하시고, 배울 때는요, 이렇게 배우시고, 중점적으로 공부할 때는 화재 역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수리학, 약제학 및 소방전기인데, 자, 여기서 과락, 과목별 낙제,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과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쉽게 넣으면 이제 과락이 없는데, 난이도만 조금 올려보면 여기서 과락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이제 2차 실기, 특히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2차 과목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항목은 수리학, 그 다음에 약제, 전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자, 있어요. 그래서 뭐 기계가 전공이신 분은 이제 수리학이 편하실 테고, 그 다음에 전기가 전공이신 분은 전기가 편할 테고, 그 다음에 그 외 전공이 있다 그러면 다 불편하시겠죠? 네, 수리도 불편하고 전기도 불편한데. 근데 다행인 것은 수리학이 우리 소방기계기사보에 나오는 역학, 유체역학 있죠? 자, 거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자, 수리학 부분은 여기에 한정이 돼서 자, 출제가 됩니다. 유체 일반 성질, 운동과 법칙, 유동과 계측, 마찰, 펌프 현상. 자, 그래서 여기가 1순위예요. 가장 우리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설계 및 시공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제화. 자, 소화이론 약제 있고, 자, 그리고 전기인데, 전기는 뭐 직류회로, 정전계, 그 다음에 자기, 교류회로, 그래요. 전기공사 제로 전기죠. 특히 전기 제어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 제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소화펌프를 갖다가 가동을 시키려면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를 공급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래? 동력 제어반이라고 하죠. MCC. 자, 그런 MCC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기 제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따라서 여기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다음에 약제 관련된 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 약제 부분은 이제 여기랑 많이 겹치겠죠? 소방안전관리론하고. 자, 겹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제 과락을 이제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기에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해도 자, 과락은 안 나오는데, 문제는 자, 이게 공통적으로, 자, 공통적으로 실기, 그 다음에 이것도 자, 공통적으로 실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기에 나오는 부분, 이것도 실기에 나오는 부분, 약제도 일부 실기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목을 잡으라고 이제 강조를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학습 우선순위는 수리가 1번, 그 다음에 전기 2번, 자, 약제가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소방 관련 법령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분법을 갖다가 보죠, 시험을. 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그리고 우연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보는데, 여기다가 다중이용업소법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5분법을 시험을 봅니다. 5분법을. 자, 기본법, 그 다음에 공사업법, 자, 요게 소방시설법이에요. 소방시설법, 우연물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법.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우선순위 보면 기본법을 제일 처음에 잡니다. 기본법은,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하면은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그 내용이고요. 기본법. 자, 두 번째가 이제 소방시설법, 이 순서가. 소방시설법은 이제 문항수가 제일 많이 나오면 대략 좀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도 다 관련이 된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 실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연물 안전관리법인데, 이 우연물 안전관리법은 이제 어떤 과목이 있냐면, 우연물에, 이런 쉬운 과목도 있잖아요. 우연물에, 자, 성상 및, 자,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기, 자, 들어가는 공부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법. 자, 다중이용업소법. 여기 네 번째. 자, 요거는 2차 실기. 자, 어디에 들어가냐면, 점검 실무 행정이라는 이런 과목에, 자, 소방 관련 법령이 들어가요. 출제가. 다중이용업소법.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공사법.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리가 좀 먼데, 그러다 보니까 출제되는 문항수가 좀 작죠. 공사법은. 그리고 실기에서 또 좀 거리가 먼.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기와 연관성 많은 게, 자, 요 기본법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하고, 자, 그리고 여기는 다중이용업소법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실기하고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원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요거 공부할 때는 이제 중요한 내용하고, 그리고 실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자, 예상이 되는, 자,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은 우연물의 성상 및 시설, 자, 기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우연물 기능장이나 우연물 기능사나 우연물 산업기사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수월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고득점을 자, 노릴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우연물 성상과 시설 기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시는데, 우연물 시설 기준은 일종의 뭐예요? 자, 법이죠. 자, 법. 그래서 이런 거,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 다음에 저장, 취급, 운반, 운송에 관한 것들은 뭐냐면 우연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별표에 쭉 나와 있어요. 세부 내용이. 자, 그거 위주로 여기에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위주로. 그 다음에 우리 법령에서 우연물 안전관리법 나오잖아요. 거기는 자, 법 시행령, 특히 나오는 게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인데 별표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잘 안 나와요. 여기서는. 자, 법령에서는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우연물에서는 이 별표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연물 성상은 1루부터 자, 6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다, 성상이. 자, 바로, 공통 성상이 있고요. 공통 성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성상으로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공통 성상이 좀 쉬워요. 개별 성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상도 공통 성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별 성상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순위 이렇게 정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5과목인데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인데 요게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다수가 출제가 된다. 근데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은요, 자, 우리 2차 과목이 공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설계 시공,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점검 실무 행정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도 하고 예, 그리고 안전관리도 하고 이제 소방시설 점검도 하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내용 보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 소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소화설비는 이제 네 번째 순위가, 경보설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경보설비가 출제되는 문항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소화설비 비해서는 이제 경보설비가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요. 많이 진숙하죠. 근데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렵죠. 내용 자체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구조설비가 2번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보면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점 이런 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진숙하다 보니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활동 설비는, 자, 바로 이제 재현 설비 비상 콘센트, 자, 일반적으로 잘 보기 힘든, 자, 그런 부분이긴 한데, 소활동 설비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요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자, 빼놨는데,
왜냐하면 소화용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범위가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수저, 소화수 저수저 또는 상수도 소화용 설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은 일부분 해서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 뺐고요. 자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자 배제를 했다. 자 그래서 큰 틀로 자 뭐야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활동 설비 이렇게 네 가지만 잡아놓은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자 포함해서 출제된다. 대다수가 이제 화전 기준이 출제가 됩니다. 자 뒤에 설명도 드려요. 자 다음 필기 1차 시험 과목 일부 면제인데 요거는 2021년도에는 이제 그대로 유지되다가 2022년도에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면제 과목이 아예 없어지거나 또는 일부 자, 축소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년도 돼봐야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정은 이제 2021년으로 12월 달에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면제에 관련된 것들은 그냥 내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자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보면 기술사 취득하고 1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수리, 약재, 전기 요거를 면제시켜 주겠다. 그다음에 공무원 15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으로 자 5년 이상에 어디에 소방 관련 없는 분이니까 뭐 예방에 관련된 그러면 뭐 건축 허가 동의에 관련된 자 이런 업무를 이제 담당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령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1차 시험 합격자인 면제자 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차 1차 시험을 면제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2차는 떨어졌어.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 1차 시험 안 보고 바로 2차를 자,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또, 제가 1차를 합격을 했어요. 1차 합격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1차를 또 봐. 자, 1차를 또 볼 수도 있어요. 자, 1차를 봐가지고, 자, 떨어졌어요. 그래도, 일단 그 전년도에 합격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실기 시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1차 시험의 방법. 보면, 자,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11시 35분이에요. 그러니까 9시까지 입실이 되겠죠. 자, 125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면제자는 11시 10분까지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과목당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한 문항당 1분이라는 얘기입니다. 1분.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대다수가 촉박을 해요. 자, 시간이 좀 모질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초 정도에 이제 풀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마킹까지 1분에 끝내야 되잖아요. 자,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갖다 준비하실 때는 나름대로 시간 관리하는 요령을 잘 터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 못하면 나중에 막 20, 30개를 박 찍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도 시간 때문에 틀려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안전관리로 이제 역학에다가 1번부터 2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25번을 쭉 봅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서술 형태하고 계산하는 거. 자, 그럼 보통 이제 계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건드려요. 일단은, 자, 서술. 서술하는 거 쭉 봐가지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쭉 봐가지고 확실히 하는 거는 확실한 정답이 그러면 마킹을 해야죠. 왜냐면 이제 바뀔 일이 없으니까. 자, 그거 마킹하고. 자, 쭉 옵니다, 이제. 서술 문제 다 봐요.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계산 문제에서 한 두 개 정도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그거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다 그러면 또 마킹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과목은 일단 끝났잖아요. 그쵸? 잘 모르는 거는데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몇 번 가요? 요거 26번부터 50번까지. 그러니까 이 과목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 아셨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붙잡고 있으면 잠시 본 것 같은데 2분, 3분, 4분, 5분 막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것만 일단 먼저 체크해서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서술 문제, 계산 문제. 그러면 계산 문제는 나중에 서술 문제는 쭉
봐가지고 확실한 거 마킹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거 풀고, 나머지 넘어가고, 자, 다음 이제 51번부터 75번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부터 1과목부터 5과목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쭉 보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은 확실하는 거는 일단 마킹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마킹이 끝났을 거라고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잘 안 되는 거 이제 다시 넘어가가지고 보면 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킹하고. 그쵸? 쭉, 1과목부터 5과목 쭉 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러면 이제 이게 안 푼 문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그랬다가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 자, 정 안 되면 이제 그런 것들 찍어야죠,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모질라요, 안 모여요? 시간이 안 모질랍니다. 자, 모질 일이 없어요.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남을 수가 있어요. 여유 있게. 그럼 125 문제를 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모르는 게 상당수가 나오거든요. 자, 또는 긴가민가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자, 그런 건 놔두고 확실한 건 마킹하고, 그 다음에 좀 긴가민가 뺐다가 또 풀고, 아예 모르는 건 나중에 뭐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식의 나름대로 시험 요령이 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시간 관리를 하는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기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이니까 요게 25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25문제. 40점 이상이라면은 몇 개 이상 맞아야 돼요? 10개 이상을 맞춰야 되겠죠. 10개 이상. 개당 4점이니까.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다. 그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0점 이상이면은 과목당 평균이 15개에다가 5과목이니까 125문제 중에서 75문항 자,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125개 중에서. 아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과락이 좀 나오는 거에, 우리 법령, 그 다음에 수리학 약제 전기, 자, 그리고 소방시설 구조 원리, 이 세 과목에서 과락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우라,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과목별로 쭉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학습 순서는 이제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를 먼저 이제 해야 됩니다. 요게. 자, 그러고 나서 약재, 소방, 전기, 그리고 위험물, 그 다음에 법령, 안전관리는 화재 역학. 자, 이거는 제일 나중에. 아시겠죠? 왜? 그만큼 요거는 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질 않아요. 자, 근데 소방시설 구조 원리 같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많고, 자, 중요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실기 관련됐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일부 실기 관련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은, 자, 실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자, 효율적인 그런 학습 순서가 되겠고요. 자, 다음. 합격을 한 3단계 학습법.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본 이론부터 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과목별로. 자, 기본 이론을 자, 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론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를 풀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출 문제를 자, 풀어야 된다.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자격 정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본 이론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풀어서, 자, 기출문제 쭉 보다 보면은 뭐예요? 자,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계산 공식이 있을 겁니다. 물론 숫자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공식 갖다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자,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리를 해봐라는 얘기죠. 이게. 자, 과목별 고득점 전략. 소방시설 구조 및 원리. 자,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과목은, 초반부에 미리 학습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린 겁니다. 실기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내가 나름대로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이제 설비, 예를 들면 안전관리 하거나 또는 이제 점검에 관련된 회사에서 자, 근무를 하신다거나, 자, 이렇게 이제 접할 기회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좀 친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예 이제, 그런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 소방시설이 전혀 보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을
그냥 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화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강의와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간에 기본 베이스는 화전 기준입니다. 이걸 베이스를 통해서 이 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기와 실기를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최우선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다음 수리 약재 전개. 여기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갖다가 차근차근히 특히 공식에 관련된 거, 단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단위 변환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약재는 좀 쉬워요. 그래서 안전관리론 화재 역학에도 다루니까 복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도 많이 나올 땐 8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이제 효자 종목이에요. 효자 종목. 점수 따기가 쉽다. 상대적으로. 다음 우연물의 정상 및 시설 기준인데요. 여기는 우연물의 시설 기준이 좀 쉽다. 그러면 이제 뭐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성상은 공통 성상 정의되시고 그다음에 1류부터 6류까지 개별 성상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개별 성상은 중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 순서는 시설 기준, 공통, 그 다음에 개별 성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관련 법령이요. 법령은 이제 시설법이 10개가 나오니까 이거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법이. 그 다음에 기본법과 우연물, 안전을 비교적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법에서 10개 중에서 한 8개 이상 맞추시면 되고 기본법과 우연물 안전관리법에서 기본법에서 뭐 3개, 우연물에서 3개 이렇게 맞추시면 벌써 몇 개가 돼요? 14개가 되잖아요. 14개가. 그렇죠? 여기서 8개, 3개, 3개니까 그죠? 14개. 14개. 그러면 15개가 60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중이 없어. 그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 여기서 하나만 맞아도 60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사법은 이제 두세 개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아주 이제 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공사법도.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거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로 나왔던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 법령은 개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이 돼서 또 나올 텐데 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또 문제가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도 있고 1년 뒤에 되는 것도 있고 뭐 2년 뒤에 되는 것도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법령은 시험일 당시에 시행이 되는 기준을 갖다가 이용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시죠? 다시 정리하면 이 법령이 개정됐을 때 이번 시험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판단하는 기준은 시험일 당시에 이게 시행이 되면 시험이 나오고요. 시험 다음에 이게 시행 예정이다. 그러면 시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법, 기본법, 우연물 안전관리법, 다중이 없어, 소방서 공사법. 이렇게 하시고, 실기와 관련된 거는 이제 기본법, 시설법, 다중이 없어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화재 역학. 이 부분은 안전관리로는 우리 이제 기사를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화재 역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화재 역학의 공식도 좀 외우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 나오니까.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도 생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화재 역학은. 그래서 역학을 중점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는 조금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걸 갖다 정리 한번 다시 해 볼게요. 과목별 목표 점수하고 학습 전략을 보면 안전관리론 화재 역학은 목표를 80점을 잡으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20개 이상을 목표 잡으시고요. 연소 생성물, 화재 예방 관리, 여기는 폭발 방폭, 화재 이런 우연물, 소화. 여기가 16개에서 18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죠.
그 다음 연속도, 연기생동, 이동, 피난계획 수행이란 구획화제의 화재 역학 관련해서 6개에서 8개가 나오고 건축 관련 법규에서 이제 3, 4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는 여기가 높다 이런 얘기죠. 중요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등 이런 거. 근데 이 건축 관련 법규도 어디 나와요? 자, 이것도 2차 실기. 예, 건축 관련 법령이 또 출제가 됩니다. 이게 또 희한하게. 그래서 이 2차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또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수리 약재 전기인데요. 자, 수리약이 8개, 9개 나오고 약재가 6개, 8개 나오고 전기가 9개에서 11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재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죠? 자, 쉽고요. 자, 수리학과 전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수리학은 어려워도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점도 나오는, 자, 중요한 데가 또 있어요.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집중을 하시면, 자, 9개, 11개에서 뭐 5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5개 이상. 자, 물론 이제 전기 하셨던 분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지만, 안 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5개 이상 맞추시고, 수리학에서만 7개 정도, 아니면 좀 적게 잡고 6개 정도, 자, 약재에서 뭐 5개 정도, 약재는 뭐 틀릴 일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잡으면은 16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16개. 그러니까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죠. 그쵸? 근데 60점 이상 갖고 안 돼요. 왜? 실기에 우리가 필기만 합격하고 실기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표 점수를 80점을 맞는다. 그래서 수리학을 다 맞고, 그 다음에 약재 다 맞고, 전기는 반 이상 맞는다. 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2차도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우연물 성상 시설 기준입니다. 여기는 70점인데, 시설 기준이 11개에서 14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연물 성상 공통이 7개에서 9개. 개별 성상이 5개에서 7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만 잡아도, 여기 두 개만 잡아도 자, 충분히 점수가 자, 70점은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연물 시설 기준 공통 개별 기준입니다. 개별 기준은 뭐 위주로?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이제 주로 나온 게 또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부는 또 공통 성질만 알아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구조 원리인데 요게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화전 기준 요거를 갖다 외우면 90점 이상도 가능하고 이거 다 외우면 실기 합격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거를 다 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서 자,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외운 거 까먹고 외운 거 까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반응량을 갖다 외우신 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자, 요만큼 요 정도 되는 화전 기준이니까 거기서 출제되니까 그거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씹어 먹는다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요게 23개, 24개가 나와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위주로만 해줘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문장을 완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필기할 때는 대두고 뭐 포인트 핵심 단어 위주로 정확하게 정확성이 중요하니까 하고 그러고 나서 실기는 거기다가 살을 갖다가 붙여 쓰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형식 승인, 성능 인증, 기타가 한두 개가 출제가 된다. 자, 이거는 2차 실기 뭐 핵심 필수 과목이 돼요. 필수 과목.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요 수치, 계산 공식, 항목 등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교재가 보면 좀 두꺼워요. 되도록이면 이제 해야 될 것들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서적보다도 좀 두껍습니다, 얘가. 자, 그래서 화전 기준하고 이제 구조 원리하고 이게 결합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소방 관련 법령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목표점 60점. 기본법, 시설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요것만 잡아도 충분히 60점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법으로 4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맞출 정도. 공사법은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기본법, 시설법, 위험물 안전관리법만 확실히 잡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 관리사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첫 번째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거 버리시고요. 자, 무조건 죽으라고 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좀 하다가 아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그럼 공부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사는 뭐 조금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합격을 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5시간씩 1년을 꼬박 공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365일 곱하기 5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대략적으로. 그러면 1800시간. 그렇죠? 대략적으로 약 1800시간 이상을 준비를 하셔야, 투자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게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작은 시간. 근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투자해 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을 5시간 이상 투자를 할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시고요. 자, 그럴 자신 없다 그러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면 중간에 포기를 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이거를 하기로 이상 끝까지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뭐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거나 이럴 거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면 합격을 하는데 그 외에는 합격하기가 어렵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아서 60대 이상에서요. 자, 이번에 합격자 발표했는데 60대 이상에서 6분이 됐어요. 그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하고. 끝까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실 분들은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